현장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데 기사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대장동 아시죠? 대장동 사건. 이재명 대표 힘들게 하는 곳. 네, 막 그 사건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 지시를 한 거다. 이렇게 원래 기사가 예전에 나왔었거든요. 그 조중동에서 그렇게 나왔을 거고. 그리고 가만 봐봐.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였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님하고 뭐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제 입장에서는. 그렇지. 네.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말이 사실 아니에요? 난 그거 사실로 안 보는데. 아, 점으로 봤을 때? 아니 점으로 그런 것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재명하고 문재인이라는 두 분의 관계성을 분열시키면 이득 보는 곳이 누가 있겠어? 분열을 시켜야 되잖아. 그 말이 나온 거는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. 그리고 또 조중동이나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라는 분을 되게 싫어했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언론인데 글쎄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게 100% 신뢰를 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로.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라는 게 오늘은 동반자고 도반이고 내일은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게 정치 세계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은 문 대통령이 하지는 않으셨을 거야. 야, 그때 당시에 뭐 이재명 죽이기다 뭐 이렇게 갖고 막 그 밑에 다른 분 계셨잖아. 다른 분 지금 제2의 김대중 대통령으로 알고 설쳤던 분 얼마 전에 총선에도 한 표도 안 나와서 그 이 낙자 쓰시는 분 있잖아. 아 그분이 그랬다고? 그분은 그런 걸 잘하실 분이에요. 처음으로 그분을 보면은 이 속을 굉장히 따지고 자기 실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분 같아. 아무튼 내가 봤을 때 문재인이란 분이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봐. 그럴 분은 못 돼.